안녕하세요. 여행을 부추기는 청명의 계절이 돌아왔습니다. 어디론가 떠나고 싶은 가을인데요. 요즘 젊은 청년들뿐만 아니라 학부모들에게도 인기 있는 곳을 보여드릴게요. 바로 충북 단양인데요. 물론 단양은 볼거리가 많은 유명 관광지이지만 요즘 레이저 도시로 더욱 각광받고 있는 것 같습니다. 서울에서 차나 고속버스로 2시간 거리로 멀지도 않고 볼거리도 많은 곳이죠. 이제 보실게요. 먼저 단양강 잔도를 걸었어요. 남한강 암벽을 따라 잔도를 걸으며 낭만을 느끼며 상쾌한 운동도 하게 됩니다. 다리 위에서 또 다른 멋진 다리를 보니 재밌네요. 나무 길을 걸으면 항상 기분이 좋아요. 강이 내려다 보이는 이 투명한 구간은 약간 겁은 나지만 짧은 구간이니 다행입니다. 발걸음이 상쾌해요. 이 길을 자주 걷도록 단양에 살고 싶네요. 절벽이 무섭기보다는 운치가 느껴져요. 이렇게 속도 내어 걷다 보니 벌써 잔도가 끝났어요. 갑자기 위에 뭔가 쌩 지나가서 보니 바로 머리 위로 집와이어가 순식간에 지나갔습니다. 셔틀버스를 타고 5분 정도 언덕으로 올라가면 스카이워크 입구예요. 이곳에서 알파인 코스터가 내려가는데 속도가 빨라지네요. 올라오는 건 느리죠. 타보고 싶어서 톡 끊었다가 취소. 애들이 타는 거라 쉽게 봤는데 혹시나 해서 물어봤더니 바이킹 못하면 타지 말래요. 이제 스카이워크로 올라가고 있는데 몇 층인지 끝이 없네요. 철길 위아래서 걷는 사람들이 다 보이니 신기하네요. 마치 미래 세상에 와 있는 느낌이에요. 단양강이 내려다 보이고 정상입니다. 삼중 유리 바닥 위에서 기념 촬영. 수면 위에서 거의 100m. 무서워서 아래는 못 봐요. 다시 입구로 내려오니 여기가 집와이어를 타기 위해 대기하고 있는 곳이네요. 우와, 집와이어 속도 정말 빠르죠? 이제 다시 셔틀버스 타고 내려와서 단양 구경시장으로 향하고 있어요. 관광도시답게 예쁜 곳으로 잘 꾸며놨네요. 우와, 시장 앞이 바로 패러글라이딩 착륙지예요. 바로 눈앞에서 착륙, 멋져요. 이번엔 세 마리 새들이 한 번에 날아들어오네요. 지켜보니 혼자가 아니라 전문가 타도 되는 거라 밤에 한번 타봐도 될 것 같아요. 비용은 8만원이고 인터넷으로 예약을 하면 된답니다. 동영상 촬영도 해주네요. 여기가 규모는 작지만 유명한 단양 구경시장이에요. 대부분 마늘이 들어간 양식을 많이 파네요. 마늘빵이 눈에 띄어서 자세히 보니 특허까지 있네요.
예쁜 색감도 좋고 가격도 착해요. 4개 만원이네요. 흑마늘 크림치즈빵인데 맛보고 대만족했어요. 이런 빵 일반 제과점에 없답니다. 진짜 맛있어요. 이건 새우 마늘 맛으로 마늘의 깔끔한 맛과 새우의 고소함 그리고 달콤한 맛의 결합으로 제과점 빵보다 훨씬 고급스러워요. 이거 나눠주셔야 되는데 하나는 한번 만들어진 빵에 소스를 발라 다시 오븐에서 구워주네요. 역시 정성이 더 들어가니 맛있을 수밖에요. 구경시장 가면 꼭 맛보세요. 단양의 대표 음식 마늘 떡갈비도 사랑합니다. 구경시장에서 나오면 야경이 아름다운 이곳에 앉아 야경 감상하면서 사온 음식 먹어도 돼요. 낮이면 바로 이곳에서 패러글라이딩이 내려오는 걸 바로 눈앞에서 감상하고요. 여기서 영화 찍으면 명소가 될 겁니다. 아니면 연인들은 패러글라이딩 타고 영화처럼 멋진 추억 만들면 되겠어요. 예쁘게 포장까지 해주는 빵을 오픈해서 먹어봤어요. 치즈 마늘빵, 누텔라 마늘빵, 새우 마늘빵, 그리고 흑마늘 치즈크림빵. 모두 다 해서 10,000원밖에 안 해요. 새우 마늘빵인데 제일 맛있었어요. 전자레인지에 25초 돌려 데워 먹으면 훨씬 맛있답니다. 두 번째로 맛있었던 흑마늘 치즈크림빵. 흑색 빵과 코코넛 같은 맛이 나는 하얀 크림이 고소하고 달콤한 게 딱 어울립니다. 단양에 불고리가 많아 소책자 찍어 올려봤으니 참고하시면 좋겠어요. 아름다운 단양 계획 잘 세워서 가을 단풍이 들 때 꼭 다녀오세요. 단양 여행 2편은 다음에 계속 올리니 기대해주세요.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단양 2편에서 뵐게요.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공유 부탁드립니다.